고양시와 GS 리테일이 업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탭니다.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. 고양시 지역자활센터와 GS 리테일이 상호 협력으로 GS 더 프레쉬 고양 백석점을 개점한 것에 이어 고양시와 GS 리테일은 정식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고양 지역자활센터는 올 상반기부터 GS 리테일과 지속적 업무 협력과 운영 방안 지원 등의 논의 결과 가맹 계약을 맺어 자활사업 참여 주민 약 40여 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, 이는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작업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작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면서 GS 리테일과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. 이러한 모델이 앞으로 그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겠다. 그 자활노동자들이 일을 할수 있는 분야는 사람을 쓰는 쪽으로 우리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것이 고양시에서는 자활노동자들이 자활을 마치고 나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고양시 자활센터의 노력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던 계층, 독거 어르신, 일을 할수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 기초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층 시민들이 든든한 일자리를 얻게 되어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전에 접하지 못했던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 같이 연대해서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다.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이 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와의 매칭을 고민하며 땀 흘린 고향 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저소득 가정의 실질적인 자립의 시간으로 그 성과를 내고 있어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.